시즌이지만 저는 최대한 비시즌 아닌 것처럼 보내려고 연습도 시간 맞춰서 하고 자는 것도 맞춰서 자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. 규칙적인 생활. 항상 5시부터 7시 타임,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4번은 가고 있어요. 그래도 네, 헬스장 가서 혹독하게 굴리고 있어요. 엥? 여기까지. 제가 처음 주자기도 해가지고 좀 잘 준비해서 가려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또 좋게 옆에서 많이 봐주셔가지고 좀 잘했던 것 같고 또 캐스터님이나 해설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자주 하고 싶어요.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, 통역사님도. 그래서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, 옆에서. 저희가 이제 밤에 다 자려고 눕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막 공포 영화를 봤는데 다 똑같이 이불 뒤집어 쓰고 봤거든요. 볼 때마다 공포스러운 거 나올 때마다 서로 딱 보면은 안 보고 있도 서로 눈 마주치고 그러더라고요. 좀 재밌었어요. 제가 막 먹을 때는 한 그래도 소주 두 병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민수 형 살이던데 좀. 제가 그냥 잘 안 마시는 거예요. 막 엄청 취할 정도로 마시는 걸 싫어해서. 근데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신다 그러면 두 병은 마시지 않을까 싶네요. 다음 술자리 때 볼게요. 나는 너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안 먹어. 무식하다뇨. 죽기 살기로 먹고 먹으면 안 돼, 그런 거. 그렇죠. 아휴, 뭘 알겠어. 이제 캐스파컵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인 만큼 여기서 좀 좋은 성적 거둬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고요. 또 이제 팬분들이 기대하는 게 저희가 막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높은 곳에서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내년에 또 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뿌잉뿌잉 한번 해주시죠. 뭐요? 그런 건 못하겠어. 오케이, 지금까지 락스타이거즈 마이티베어였습니다. 빠이. 안녕히 가세요.